스폰이 거기서! 시공이 열리고 있어. 와, 뭐야! 어, 용이야! 아니, 세상에! 오! 뭐야, 이건 또! 뭐야! 커졌어? 뭐야! 다음번 보스는 너냐? 스폰이 어쩌어? 스폰이 흡수한 건가? 알 낳고 갔어요! 그러니까 좋아! 뭐라고? 이게 우리 잘못이라는 거야? 나와 스폰이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 너희하고는 고작 5분 같이 있다 바로 납치됐잖아! 그리고 아빠가 집에 오셨는데 성에서 거대한 에너지용을 발견하면 뭐라고 하시겠어? 아빠가 휴가 중이신 걸 다행히로 알아! 그나마 네가 망쳐놓은 일을 수습할 시간이라도 있으니까! 앗, 아빠야! 또 오래된 유적지나 이상한 조각상 옆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신 거겠지? 집에 좀 일찍 가기로 했다 하더라. 곧 만나자, 아빠! 아빠는 쿠파죠? 안 돼! 저 형이 우리 아빠를 뭉개고 말 거야! 그럼 아빠가 날 엄청 혼내겠지? 어떻게 하지? 너희가 날 도와야 해! 아빠, 제가 가요! 지금 가요! 쿠파진이야. 어휴, 마음에는 안 들어도 하나는 맞아요. 합쳐진 내비들을 원래대로 돌려대는 때마다 하늘에 있는 게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점점 형태도 갖춰가요. 게다가 좋아하는 스폰이도 있지요. 우리가 뭐라든 저게 더 힘을 키우기 전에 서둘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버스 한국에서 저걸 막을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거예요. 저게 뭔데요, 근데? 인생은 부아! 부아! 부아래요, 부아. 뭔지 모르겠지만 부아라고 합니다. 뭐야, 생가? 돼지인 줄 알았네, 검은 돼지. 바로 전투 들어갑니다. 모두 처치하라. 몇 마리야? 좋아, 이제야 요시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겠네요. 왜냐면은 요시는 확실히, 아 잠깐만, 저거 그거잖아. 일단은 바로 전투 시작을 들어가는데요. 오, 이 친구들이고. 아, 야, 루이지, 너 왜 거기 있어? 앞에 있었으면은 두 발이 태클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구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잠깐, 그렇다면은 먼저, 아, 누가 가도 문제인데, 점프 쿵은 130 데미지고 아무래도 마리오가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리오의 망치망치 뿅망치가 더 강력하거든요. 간다. 일단은 마리오로 점프를 뛰고 퉁용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때리지? 맨 뒤에 있는 애를 때리는 게 나을까? 아, 근데, 아, 그래도 마리오도 사거리 안에 들어갈 텐데. 아이, 모르겠다. 일단 가자. 아, 뿅망치 간다. 슈퍼 울트라. 잠깐만, 잘못 왔다. 잘못 온 것 같은데. 뭐야, 마리오 어떻게 된 거야? 아, 설마 이거는 정면에서도 못 때려? 아니 뭐 이런. 여러분, 다시 가겠습니다. 와, 세상에. 아이, 방패를 들고 있으면은 정면에서도 못 때린단 말이에요? 와, 진짜 너무하네.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망치가, 방패가 무슨 상관이야. 망치가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고요. 어이가 없었는데, 잠깐만요. 잘 보니까 굳이 앞으로 안 가도 돼요. 저기에 토간 있거든요. 굳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다시 간다. 그래, 작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요 녀석부터 없애는 게 좋겠어. 그래, 레비드 루이지, 너의 임무 목표는 바로 이 녀석을 태클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안 됐는구만. 그렇다면은 이쪽으로 와가지고 저쪽에다가 대포를 쏘거라. 뽀뽀뽀뽀. 잠깐만, 갈 거 있으면은 태클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니까 뒤에 저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 저 녀석도 있고 뒤에 요것도 있고 앞뒤로 적들이,
엄청 많아요. 와, 여기서 싸우는 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덩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니까 뒤로 약간 도망가면서 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태클을 먼저 해주고 올라온 다음에 요 녀석을 없앨 수 있을까? 아니야, 루이지는 평타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아니 근데 요시랑 같이 한다면은 잠깐만, 그러면요 먼저 잠깐만 마리오 버프를 걸고 가자. 슈퍼 울트라 강력해진 버프. 맞다, 스킬도 찍고 올걸. 그 다음에 루이지 들어가서 루이지, 아 맞다, 태클 까먹을 뻔했어요. 태클을 걸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대포를 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이 녀석을 없애는 게 좋을까? 그리고 이 녀석을 없애자. 대포는 이따가도 쏠 수 있으니까. 맞아. 대포는 어차피 턴제거든요, 턴제. 그리고 여기서 잠깐 기다려. 그 다음에 요시 출동하고 싶다. 빠음스로다 날아가고 싶다 이거. 안돼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면은 안돼. 아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 요시 빰스로다 한 방이면은 안돼. 아니야 좋지 않아, 좋은 생각이 아니야. 위로 올라가서 저거를 없애자, 이 친구를 없애자. 그래, 저 친구를 없애자. 그래, 아 잘 참았다 요시야, 잘 참았다. 그래, 이게 얼마쯤 것이라고. 일단은 포화의 성으로 가다. 제발 크리티컬. 아 크리티컬 안 썼네. 이러면 조금 힘든데. 경제 써주고요. 잠깐만, 요시도 저거 쓰고 썼으면 크리티컬 뜬 건데. 아 저 스킬이 그거구나. 무조건 크리티컬이 뜨게 해주는. 아 하지만 어떻게든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잡은 것 같아요. 다행히. 아 뜨거, 됐다. 한 마리는 해치웠고요. 다행히 둘 중 하나에 뭐라도 떠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여기로 가가지고 위로 도망을 쳐가지고 마리오가 점프를 해가지고. 아 안되네. 어? 잠깐만, 마리오 점프를 해서 했으면은 저쪽이 오히려 더 낫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마리오 태클도 이제 무시 못할 수준으로 강력해졌습니다. 좋습니다, 턴 종료하고요. 요 돼지들이 무서워가지고 요 돼지들 때문에 빠졌거든요. 요 돼지들은 좀 덜 무서운데. 아니야, 이 돼지들 좀 무서워. 무서운 돼지들. 돼지. 아이고 요시 까꿍. 요시 때린다 또. 아이고 요시야 괜찮니? 요시야 괜찮니? 저 녀석들 없애야 되는데. 일단은 없애러 가기 전에 대포를 한 방 쏴줘야 돼요. 너무 딱 이쁘게 쏴주고 싶게 생겼죠? 간다! 우퍼 슈퍼 울트라 대포 빵!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또 태클이 한 방밖에 안 되네. 굳이 태클을 저기다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 요시도 대포를 여기다가 쏴주면은 좋을 텐데 안 보인다고? 세상에 안 보여요 요시? 요시 그럼 안 되는데? 이쪽으로 오면 보이겠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요시가 대포를 또 쏩니다. 한 번 더! 파이어! 좋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오, 마리오 점프를 조금 이따 가자. 먼저 그래, 요로 와. 그러면은 마리오가 점프를 밟고 한 마리를 요 친구를 없애자. 쿵 하고 일로 와가지고 띠용 쿵. 벽에 숨었어도 됐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요거는 나올 테니까 마무리를 망치마. 아 맞다, 근데 어차피 벽 무너지겠구나. 숨망치면서 뿅 망치. 아 안 무너졌네. 경계 써주고. 어차피 아무도 안 보일 테니만. 루이지 표정 봐. 루이지 표정 봐. 자 이제 돼지들만 몇 마리야. 괜찮아, 요시 좋은 데 숨어있거든요 지금. 저기 엄청나게 튼튼한 완전 그 강철벽이라서 안 부서져요. 아이고 저기서 때리는 거 봤네.
호호, 꿀딱지, 딱지딱지, 꿀딱지 맞아버리고요. 어, 아파. 아파요. 레빈스 루이지가 이 친구 끝장내야 된다. 루이지야, 할 수 있지? 호호. 그렇지. 일단 마무리 짓기 전에 먼저 마리오. 마리오의 상황부터 파악한다. 점프로 된다. 된다 된다. 이 친구도, 아 잠깐만, 이 친구 마무리가 되려면은 150 데미지에 198 데미지 합치면은 340, 40이 모자른데? 그래도 40이 모자른데? 어, 그러면은 차라리, 아 안 맞네. 어,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요. 일단은 한 번은 못 죽이는 거죠. 굉장히 아쉽지만 한 번은 못 죽이겠네요. 망치망치 뿅망치가 풀타임이라 지금 못 잡네요. 빵프로 이렇게 되면은 태클을 해. 몇 마리까지 되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일단은 욜로 숨어주세요. 아 이제 근데 다음 턴에는 욜로 들어올 텐데 이쪽으로 숨을까? 하고 다시 다시 못 오는구나. 그럼 태클은 하지 말자. 태클을 하지 말고 여기도 0% 여기도 0% 다 0%야 그렇다고 저 뒤에 있는 돼지를 때릴까? 근데 여기 있으면은 샷건만 엄청나게 맞을 거라고요. 여기로 그냥 도망치세요. 도망치고 아 지금 마리오도 어차피 저 친구는 못 잡지만 최대한 때려놓도록 하죠. 와서 띵용 퐁. 크리티컬이 떠도 안 죽는 게 좀 아쉽다. 아우. 됐다. 그리고 나 아무것도 못 때려. 턴종료. 다음 턴은요 요시가 저거 슈퍼 이펙트 증가하는 스킬을 쓰고서 한번 때려볼게요. 그럼 진짜로 그렇게 많이 다나 안 다나. 어, 좀 남아 있어. 오오오. 아, 갈랐다. 아, 다행이다. 못 돌아왔다. 오, 됐어. 요시야 잘 버텼다. 요시야. 아, 이거는 요시는 대포가 115라서 슈퍼 이펙트 발동을 시켜도 안 되는구만. 그렇다면은 혼자서가 아니라 둘이서 한다면 과연 어떨까? 둘이서 한다면은 굉장히 엄청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이쪽으로라도 맞지. 그래, 여기로 와봐. 그다음에 근데 그럴 거면은 굳이 슈퍼 이펙트 발동 안 시켜도 되긴 하지만 한번 궁금하니까 발동. 요시 먼저 먹물부터 파이어. 어 아닌데 100%가 아닌데 슈퍼 이펙트 발동 100%가 아닌데요. 뭐지? 간다 요시 발동. 방패로 막아서 그런가? 뭐지 슈퍼 이펙트가 뭐지? 저 크리티컬 그거 막은 거 아닌가? 이상하네. 됐어. 일단은 마리오도 이거 이 친구 마무리 지어주고. 자 이제 뒤로 다시 빠질게요. 도망쳐. 도망치는데 너무 가까이 가면 그렇고 이쪽으로 도망치자. 잠깐만, 그럴 거면은 괜히 튕겼잖아. 괜히 튕겼네. 일단 종료. 저 돼지 두 마리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왜냐구요? 루이지의 태클과 요시의 강력한 공격이라면 모두 다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죠. 잠깐만, 요시야. 루이지. 아, 루이지가 어차피 밖으로 못 나가네, 이번에. 그러면은 이렇게 된 김에 우리 요시의 저거를 풀어주고, 아, 다음 판에 올 텐데. 여기로 들어올 수 있을, 여기 있는 데까지 올 수 있을까? 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잠깐만. 나는 요시가 태클을 걸어봐. 요시가 태클을 걸고, 여기로 빠지렴? 아, 때리고 싶다. 저거 때리고 싶은데. 잠깐만, 태클 데미지가 90이야. 250에 마리오 점프까지 하면은 충분히 잡아요. 됐어. 걱정은 하지 말자. 그러면은 잠깐만 있어봐. 마리오부터 가자. 마리오. 아 마리오! 마리오!
이동거리가 한 칸이 모자르네. 어쩔 수가. 아니야, 루이지를 밟으면 되지. 그래도 모자른데. 아이, 그래도 모자른데요.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와. 그래, 여기는 괜찮아. 이용, 아, 이럴 거면은, 아, 루이지가, 루이지가, 아, 루이지가! 요시, 밟아줬어야 되는 것이었는데요.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요시, 괜찮다. 잘했다, 요시야. 됐다. 일단 이 녀석 마무리 짓고, 띵용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 뭉쳐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 팀이니까, 띵용. 됐다. 이제 돼지 두 마리 남았거든요. 돼지 두 마리는 올라오는 즉시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잘 왔다 제군들. 자네들 악몽을 꿀 준비는 되었는가 하면서 먼저 드디어 요시의 슈퍼 엉덩방아 점프를 찍을라 그러는데 뒤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마리오가 안 맞게 가자. 슈퍼 엉덩방아 점프! 와! 강력하다! 그 다음에 이어서 루이지의 연속 태클! 이쪽으로 빠지고 오우!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이 대포를 쓰면은 먹물이라서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대포를 쓰는 거는 굉장히 굉장히 위험하고요. 일단은 아, 요시 안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망치로 치면은 요시가 무조건 죽을 텐데? 생각을 해보니까 화상이 걸려도 얘는 안 죽을 거야. 이거를 이거를 걸고 야히! 그렇지. 그 다음에 요걸로 요거를 때리면 움직이겠죠? 할 때 요시의 경기가 발동이 하면서 하면서 한 마리 끝장나고요. 그리고 요시도 체력 회복 엄청 해버렸고 이제 가릴 것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가가지고 점프를 뛰고 꽝 찍고 망치로는 굳이 안 죽어도 되긴 하지만 아하우. 꿀망치로 아 위험해.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죽으면 안 된다고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아, 한 턴이 오버됐구만. 아쉽네. 아이고 아쉽네. 됐어요. 갑니다. 바로 전투야? 뭐야 이거는? 부아리오 및 부아이루이지 정신 나간 캐릭터. 쟤네 뭐야 중간 보스야? 중간 보스인가봐요. 쟤네 둘 다 하수구 들고 있어. 무시무시한데 잠깐 전투 준비. 왜냐면은 스킬을 찍어야 되거든요. 스킬 포인트가 모였기 때문에 효과 반격 말고 파워 늘리는 거 있지 않았나? 그렇지 이거 근처에 있는 영웅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파워 보너스 증가 그리고 영웅의 눈빛 재충전 시간 감소 이것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루이지는 흡혈 못 찍고 이거는 다 찍었고 이것도 찍었고 약화를 거의 안 쓰거든요. 어차피 루이지는 보면은 높은 곳에 있을 때 피해? 아니야 높은 곳에 있을 때가 거의 없어. 요시는 아 요시는 근데 생각보다 팀 점프 범위가 증가한다. 잘 쓸 게 없네요. 슈퍼 찬스가 뭔지 모르겠어. 알때리기 피해나 올리자 차라리. 그래 알때리기 피해 올리고 그래 이것도 찍어놓자. 갑니다 여러분. 아니야 그래도 루이지도 찍어놓자. 아무거나 찍어놓자. 뭐라도 도움이 되겠지. 뭐라도 도움이 되겠지. 그렇지 됐다 갑니다. 출격합니다. 출동 여스.
두두두. 저기 숫자를 먼저 알아보죠. 적 보스의 체력은 생각보다 별로 안 돼요. 합쳐서 1800. 하지만 뚱돼지 두 마리, 저거 두 마리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레비드 루이지가 여기로 가가지고 대포로 적들의 장애물을 먼저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이쪽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이쪽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쪽을 공격하자. 호강가! 아 뭐야, 장애물은 안 부서졌네. 그 다음에 요시가 점프로 진입을 할 수도 있고, 와 진입을 해서 잡아버릴까? 아 근데 쟤들한테 맞을 것 같아요. 저 친구들한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공격이 가능한 친구가 있는 곳에다가 착지를 해. 여기도 괜찮네?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 대포를 쏩니다. 대포를 파이어 빵! 와 대박. 먹물이면 어! 아 돼지야 잠깐만, 그게 아닌데. 안되겠다, 돼지 끝장내야겠다. 돼지 끝장내려면은 요거 써주고 마리오로 머리통 받고 일로 착지하고요. 아 돼지가 맞으니까 바로 그냥 버터 날라버리네. 자 여기서 요걸로 때리는데 때리면은 무엇이 발동되느냐. 아! 아! 꿀딱지. 아! 에이. 꿀딱지가 그만 아직 왜 발동할 땐 안하고 발동할 필요 없을 땐 안돼. 안돼. 어 그래도 체력 엄청 많이 깎았죠? 와 거의 다 깎았는데? 뭐야 저 경계다. 뒤로 빠졌어요. 아 실드, 와 이거, 아 이거 곤란한데요. 실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상관없죠.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면은 위험해.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쪽으로, 특히 이쪽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옷에 버리고. 근데 아이고 각도가 안 나오죠, 그쵸? 요시는 각도가 나오나요? 50% 확률. 50%면은 싸보자. 아 이럴 수가. 아 여기 또 때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아이 너무 속상한데. 이쪽으로 오세요 마리오. 좀만 더 기다릴게요. 쟤네들이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싸우기는. 어, 잠깐만. 오 깜짝아 대폰줄. 오 돌 부서졌다. 아! 뜨거워.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이 친구 이거 잘못 찾았구만. 어? 이 친구 집조수를 잘못 찾았어요. 루이지 이제 침투한다. 침투조 출동. 좌다. 그리고 여기도 그 다음에 이걸로 마무리 지어주고요. 뜨거워. 아 왜 여기로 오냐고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안돼 루이지. 아 정말 어이가 없구만. 디버프 데미지 감소. 아니 정말 어이가 없네. 이쪽으로 오시냐고요. 그리고 저거 돼지 한번 때려봐야겠어요. 돼지가 근데 왠지 이쪽으로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뻐홍. 돼지를 어? 아 돼지 못 때리잖아. 이럴 수가. 돼지를 일단 이쪽으로 와봐요 마리오. 띠용 찍고 체력 회복도 하고
마무리를 요시로 짓자. 왜냐면 요시가 체력이 적기 때문에. 체력 회복 엄청 많이 하네요. 와, 대박 많이에요. 요 친구 때려. 아호, 맞았다. 꿀딱지. 여스. 아, 근데 잠깐만, 루이지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돼지가. 아, 루이지. 다행이다. 데미지 안 쓰네. 아, 데미지는 그렇게 안 쓰네. 다행이다. 정말 정말 다행이었고요. 루이지가 움직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먼저 돼지를 불러와야겠죠. 돼지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아, 여기서 또 때릴 수 있는 거야? 아, 이걸. 아, 근데 안 돼요. 이걸로 때리면 루이지도 맞거든요. 그거는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100%로 맞출 수 있는 확률로 때려야 한다는 것인데, 마리오가 때릴 수 있는 딱 마침. 근데 안 돼요. 마리오는 그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꿀딱지를 걸어버릴 수 있거든요. 딱지딱지 꿀딱지. 꿀딱지가 걸리게 되면 저기 이동을 못하게 돼버린다. 이쪽에서 해보자. 아파. 다행히 100%예요. 이것도 써봐. 뭔데 이거? 슈퍼 이펙트 활성화. 아호. 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요? 간다. 야, 왜 걔 때리냐? 아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루이지 쉴드 써. 일단 쉴드 써. 루이지 됐어. 옆에 있는데 때려. 쟤 때려. 얘 때려. 제발 크리 티컬. 오호. 여스. 좋았다. 잘 가르치니. 보내버렸고요. 다음은 마리오인데, 마리오를 그냥 때리자. 네. 때려 불어. 오호. 걸리지 말라고 하면 걸리고, 걸리라고 하면 안 걸리고. 양면성을 가진 무기들입니다. 마리오 빨려 들어간다. 200은 안 되겠지? 다행이다.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됐어요, 이제. 왜냐면 태클을 해서 체력을 회복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리오가 왔을 때 점프 도움닫기를 도와주기 위해 유기적으로 요시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방금 알 수 있었죠. 요시도 와가지고 그냥 여기로 와주시고. 아, 태클하고 갈걸. 아니, 근데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저 친구는 끝장난 목숨이기 때문이죠. 간다. 에이, 그게 모자라네. 일로 오세요. 먼저 마리오 망치망치 뽕망치부터 갑니다. 망치망치 뽕망치 녀석아. 그러면 얘도 날 때려 하면서 반격을 하시는데, 데미지가 왜 일반분보다 약한 것 같지?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간다. 마무리 속사포. 강하구만. 생각보다 강해. 도박차. 이겼다. 완벽해요. 완벽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요호, 신나다 신나. 납치된 스폰이 구했다. 돈도 많아졌고. 자, 이제 계속해서 가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